이제 자백하실 마음이 드세요? 그쪽은 어떠십니까? 준비가 되셨나요? 어떻게? 방금 들어가신 특검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성명 회사가 잡았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죽을 준비 말입니다. 어, 특검님이요? 잠시 정리하시고 곧 나오신답니다. 헬기는 준비됐나요? 예. 그럼 이제 이동희를 만나러 가볼까요? 왜 안 나오시지? 2002 VIP 도착 10분 전. 죄송합니다. 저는 관람 시간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가 잡혔어요. 어떤 걸로 돌아가셔? 죄송합니다. 오늘은 관람 시간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오늘은 관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이동성 씨, 당신을 대통령 저격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저격 사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장은 정리됐나? 예. 괜찮으십니까? 그냥 돌아갈까요?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김도진이 사라져? 예. 게다가 최지훈 특검이 피습을 당했답니다. 김도진 회장 알죠? 압니다. 지금 김도진 회장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김도진 회장과 함께 일을 도모한 거죠? 무슨 얘기죠? 어제 8시 5분 김도진 회장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행팀 사무실에서요. 잠시 나 혼자 있어도 될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팔코는 무기를 팔고 대한민국은 무기를 사는 거죠. 천만 불이면 인민 무력 부정들은 움직일 수 있겠지요. 민간인들의 안전은? 민간인들의 안전은 보장하죠. 말씀대로네. 피도 눈물도 없는 팔콘의 개라는 소문이. 난 팔콘의 개입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간부회의 자네도 있었나? 예. 회의 도중 나간 게 통신팀장인가? 본부장님하고 대테러 팀장님은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본부장님하고 대테러 팀 출동한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뭐 VIP가 개인적인 외출을 하셨나 보죠. 회의 안 하십니까? 어, 잠깐 일 좀 보고 와. 접니다. 거기서 피하세요. 대테러 팀이 출동했어요. 저격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요. CP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임피가 터졌습니다. 빨리 대피하셔야 돼요.